자, 계속해서 네 번째 섹션은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입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액세스에 처음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면 좋은데, 그죠? 뭐 대부분의 경우 엑셀에다가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일반적이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다시 액세스에 입력을 하다 보면, 물론 입력은 할수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액세스로 그 데이터들을 엑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엑셀 데이터라든지 뭐또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액세스로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만 익혀두면 뭐 문제 풀이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작업할 출제 유형 ACCDB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 보면 외부 데이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고 가져올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도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는 매출 현황점 XLSX라는 엑셀 파일이죠.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엑셀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원본 지정해 줘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게 섹션 4번이죠. 여기 보면 이제 매출 현황점 XLSX 이 파일이죠.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기 눌러주면 이와 같이 파일 이름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할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문제 지시사항에 보면 테이블로 가져오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져오기가 있고 원본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쪽에 지시사항에서 매출 현황 시트의 열 머리글을 테이블을 필드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뭐 데이터가 복사되어서 저장될 새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로 설정할 것. 그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크시트 표시라는 부분에서 이 매출 현황이라는 그 시트의 열 머리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현황 시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현황점 XLSX라는 워커북 엑셀 파일 안에 매출 현황이라는 시트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행히 워크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그 엑셀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워크시트가 있으면 뭐 다양한 워크시트가 표시가 되겠죠. 그중에서 작업할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첫 행에 열 머리글 있음. 바로 여기서 이제 지시하는 거죠. 매출 현황 시트의 열 머리글 첫 번째 행이죠. 이것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이렇게 그 열의 제목을 달아주죠. 그게 바로 열 이름이 되는 것이고 열 머리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첫 행에 열 머리글 있음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테이블을 필드 이름으로 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표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지시사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대로 기본 키 없음이라고 선택해 주고요. 매출 현황 언더바 가져오기였죠. 가져오기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이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침 누르고요. 자, 가져오기 단계의 저장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기 눌러주면 되고 이것 이제 체크하게 되면 다시 가져올 때 저장된 그 단계에 따라서 바로
거치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져오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닫기 눌러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매출 현황점 XLSX, 엑셀 파일에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XS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대여 관리점 ACCDB 파일을 자, 열고요. 여기서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객 정보 XLXX 엑셀 파일로 저장하시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는 이제 가져오기였고 이번에는 XS의 고객 테이블 데이터를 엑셀로 뭐 해라? 바로 내보내기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엑셀 내보내기 엑셀 눌러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찾아보기 눌러서 자, 섹션 4에 고객정보.xlsx로 내보내기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고객정보 정보.xlsx 저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보내기 하는 거죠. 내보내기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 그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의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를 해라. 이 얘기는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데이터 내보내기를 해라. 그런 얘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고요. 역시 다음에 다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체크해주면 되는데 뭐 그것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여기 들어가면 이거죠? 예. 파일이 뭐였죠? 고객정보.xlsx 이 파일 바로 방금 내보내기한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출제 유형 .accdb 파일을 다시 열어서 앞에서 우리 가져오기 작업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연결 테이블 이제 예상이 되죠? 앞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기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연결하는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매출 현황점 XLSX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 만든다. 앞에서 동일한 작업이고요. 역시 외부 데이터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가져오기 부분에서 엑셀 파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찾아보기 눌러서 매출 현황 선택해 주고요. 여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워크시트 표시되고요. 자, 문제에서 역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면 되고요. 연결할 테이블의 이름은 매출 현황으로 할 것. 그래서 디폴트 값을 두면 되죠. 마침 눌러주면 매출 현황 테이블을 이렇게 매출이나 XLS 파일에 연결했습니다라고 나오죠.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이 개체 추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것이고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 열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번호 언더바 매출 현황 ACCDB 파일을 열고요. 자, 뭐 계속해서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유형 형태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 열고요. 매출현황 XLS 파일의 매출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번호 매출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번호 필드의 값은 자동적으로 입력됨으로 무시하고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 자, 지금 이 테이블에 보면요, 이와 같이 아무 값이 없는데 여기에
매출 현황 SLSX 엑셀 파일, 그 매출 현황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추가되도록 해라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이 번호라는 부분, 이 테이블에 실제로 이 번호라는 부분이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 일련 번호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번호 필드의 값은 자동적으로 입력됨으로 무시할 것이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일련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그 필드의 값이 1, 2, 3, 4, 5 이렇게 일련 번호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루어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방법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외부 데이터에 들어가서 엑셀 선택하고 찾아보기 눌러서 매출 현황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다음 테이블의 레코드 복사본 추가라는 부분이죠. 앞에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원본에 연결해봤다면 이번에는 여기 테이블에다가 복사본을 추가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누른 다음에 동일한 부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번호 매출 현황, 여기 이 테이블에 값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죠. 닫기, 여기 보면 가져왔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죠? 닫기 눌러주고요. 그래서 번호 매출 현황을 열어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값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또 출제 유형 ACCDB 파일을 열어서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방법. 알아보는 거죠. 역시 다 동일한 것인데 어떤 파일을 외부에서 가져오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파일이니까 당연히 텍스트 파일 선택을 해주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교수 정보죠. 교수 정보 선택하고 원본 가져오는 형태로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구분이 뭘로 되어 있냐. 그래서 각 필드를 구분하는 쉼표나 탭 등의 문자를 사용한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각 필드를 구분할 때 쉼표나 혹은 탭 등의 문자를 사용한다. 여기서 쉼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이 쉼표에 따라서 필드가 구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세밀하게 이그 필드를 나눌 구분 기호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쉼표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죠. 체크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변경할 지시사항이나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키를 선택하고 교수 코드를 기본 키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고 테이블로 가져올 때는 이 테이블의 이름을 교수로 설정하시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수로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서 작업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을 X로 가져오기라는 작업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다양한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정도, 또그첫 행에 열 머리글 있음이라는 의미, 그 정도만 파악을 해두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